천양시의 한 병원, 29살 남성 왕 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왕 씨를 수술실 안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시작된 수술, 그 내용은 뜻밖에도 치질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 사건은 왕 씨를 다른 환자로 오해해서 생겼다는 말씀. 졸지에 공짜 수술에 보상금까지 챙긴 황당한 수술 사건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뜻밖의 이득이라고 해야 되는지. 네. 치질 수술도 하고 보상금도 받고 또 심지어 치질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있으셨대요. 있으셨던 분이래요. 최고죠. 이야. 아, 유라 씨 말대로 정말 긍정적으로 네. 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게 상상해 보세요. 치질이 아니라 만약에 네. 다른 곳을 수술했다. 아, 정말 무섭죠. 예.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남자분은 원래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의료진들은 이분을 치질 환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수술실로 불러서 수술을 시켜줬어요.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질 수술이면은 막 침대에 눕혀서 그렇죠. 좀 바지도 그렇죠. 내리라고 내려야 되고. 하고 네. 약간 엎드리라고도 하고 그럴 텐데. 맞아요. 바지를 내리라고 했을 때는 본인은 이것도 아마 와이프의 출산을 도와주는 일환이 아닌가 생각해서. 순수히 그 말을 들었대요. 정말 좋게 생각하면 아, 혹시 수중분만을 위해서 그렇죠. 나도 바지를 벗고 이렇게 욕조에 같이 들어가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의료진이 말을 들었대요.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아내랑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유사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순수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해심이 많으신 남편이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의료진이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보상금은 한 얼마 정도 받는 거죠? 아, 보상금은 83만 원. 뭐 5천 위안 정도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치질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비가 이제 면제가 되는 상황인데 야. 그렇지만 본인이 인지를 못했잖아요. 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예. 들어갔는데 수술이 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그렇지. 청구가 가능한데 그 금액 정도를 한 5천 위안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 김희정 씨가 이분이었다면은 보상금 83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있었는데 수술도 받고 네. 거기 보상금까지? 네. 저는 내심. 내심. 행복할 것 같은데. 공짜고 공짜 수술에. 예. 심지어 이제 제 2세가 나올 거니까 베네 쪼골이라도 하나 그 돈으로. 야, 아빠 수술해서 번 돈이야. 수술해서 번 돈.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분 적당한 보상금을 받은 아니요. 걸까요?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본인이 모르고 의료행위의 대상이 됐다. 우리가 의료행위 할 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치질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위험에 빠뜨려졌었고 본인은 그걸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글쎄요, 저라면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요? 한 200? 200? 200까지? 500? 500이면... 그 정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가 그쵸, 않습니다. 200이면 좀... 이거 한 80만 원대는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필요 없는 게 나갔다 하더라도 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도요? 대표님. 네, 네, 네. 중국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좀 어때요? 아, 예, 네티즌들이 치질이 진짜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와이프는 누가 챙겨야 되나? 뭐 또 운이 좋아 공짜로 수술을 받았다 등의 그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돈이 적다고 한 분이 없었어요. 네. 그만큼 황당, 일단 사건 그쵸, 자체가 황당하니까. 황당하니까. 네. 아니,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진짜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의료사고의 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법상,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무조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환자가 와서 달라고 하면 그거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뭐 소송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있어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지만이 그게 권리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치질 수술을 뭐 의도치 않게 받은 우리 왕 씨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앞으로는 우리 모두 수술실에서 부른다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